짠짠. 이거는 소리를 오늘 좀 기쁘죠. 아직도 쓰고 있답니다. 너무 쓰고 얼굴도 좀 쓰고. 네, 이렇게 쓰고 카메라 교정대 잡고 있어요. 여기가님이 맨날 잃어버렸는데 맨날 잃어버려서 그냥 아주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죽으면 준비를 하고서 가야지. 잠시만요. 더 넣고 깜빡했어요. 제 소중한 빼로? 아니 카메라 고정대. 간식통에 있던 오리지널 빼로 두 개를 먹었고요. 며칠 전부터 빼로 계속 땡기더라고. 마성이 과자요. 그래서 남은 거 작은 거 많은 거 많이 사면서 되게 많이 남았다. 두 개 두 개 살찔까봐 오리지널 두 개 아몬드 두 개가 두 개씩만 먹을게요. 맛있다. 그래도 합치면 네 개야. 오늘은 귀여운 우리 귀여운 리트리버들 짤을 일단은 뒤에 두고 싶어가지고 잠시만요. 제 세팅을 좀 할게요. 방송 전에 이런 거 해야지 프로인데 말이야, 그쵸? 근데 또 아직 아닌가봐요. 유튜브 시작한 지는 그래도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귀여운 세팅을 하고 엄마야 큰일 날 뻔했네요. 그냥 만든 거 다 쏟아질 뻔했어. 집에서도 이어폰도 받아놔서 이어폰도 안에 항상 있는데 정리 좀 일단 다른 것 좀 해볼게요. 뭐 여러분은 강아지를 보면서 마음에 힐링을 하세요 라는 거지. 근데 어디죠? 됐다. 청소는 아까 해줬고. 먼저 오늘 소개해드릴 선물은 이게 약간 놀라는 선물이라고 했는데 놀랄 때는 솔직히 조금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뒤늦게 조금 알아가고 구매하는 아니 판매하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약간 논란이 있는 인형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이걸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영상 삭제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비공개로 돌리든 일부 공개라든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찍어보려고 합니다. 30cm 인형은 제가 처음이에요. 스포일러로 먼저 비교해버렸네요. 이거 비교해보면 따라란 농다리 연금입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어디서 넣었는지 저는 몰라요. 마음에 드는 거는 빨개다 삐냥빨개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요. 올리가보기 짜라잔짠짠. 뒤에 조화가 있으니까 너무 잘 어울리죠. 여러분 제가 만든 꽃 조화도 봐주세요. 정리함도 있으니까 너무 좋네. 정리함에 이렇게 온갖 정리함에 이런 후크도 좀 넣어주고 싶은데 공간이 약간 모자라요. 옆에 연금이를 소개시켜줄 거예요. 이마에 하트 사과 많이 있어서 라밤 금액 1차용 분량 중 1차용을 구매를 했습니다. 금액은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근데 그래페보다는 확실히 좀 더 저렴했다. 그래페는 넘사도 비쌈이었다. 근데 재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페를 이제 얼마 안 된 것 같던데 지금 다 팔렸을 것 같고 저는 약간 프리미엄 가격 붙은 금액으로 샀는데 원가입하신 분은 아마 금방 솔드아웃 됐을 거예요. 그래도 재판매를 해도 또 구하기 힘든 그런 인형이었다. 얘는 스켈레톤이 없는 인형인가봐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 이게 분리가 되고 네. 약간 일체형 입고 두 개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30cm는 근데 저는 일체형을 샀는데 사과 녹아내린 하트 마음에 들어서 악마 느낌이라 또 애니스 느낌이잖아요. 마음에 들어요. 저는 약간 근데 부직부 느낌도 났고 이렇게 부드럽지 않거든요. 여기 안쪽에 이게 볼터치 같은 거 돼 있고 막 이렇게 좀 부끄부끄한 얼굴이랑 가까이서 보시면은 토끼토끼한 입술 마음에 들어요. 30cm 인형은 처음인데 마음에 드니까 스켈레톤이 없는지 있는지 물어보고 샀어야 했는데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살짝 묻어나요. 그때는 우리 연금이 소개시켜 드리고요. 옷을 입혀볼 건데 연금에도 흥미로운 옷이 없는데 영광도 넣어주셨네요. 알람. 근데 우리 렁금이가 아닌 것 같은데 맞나? 이렇게 생긴 캐릭터가 원래 맞나봐요.
얘는 근데 약간 양갈래로 이렇게 따여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얘는 아닌데? 인형으로 만드는데 한계가 좀 있었나 봅니다. 가발이 좀 좋았을 텐데 그리고 따로 온 것들도 있는데 얘는 뭘까요? 뭔지 아시는 분? 뭔지 아시는 분? 목에다가 하는 건가 본데요? 얘는 뭔지 아시는 분? 머리에다가 하는 건가요? 이건? 뒤에인데 뭐 하는 게 없는데? 나중에 판매하신 분한테 물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알지를 못하겠네? 접착, 뭐 다 자석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애매하네요. 여기 자석이 있나?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꾸며주는 것 같은데 뭐 머리에다 붙일 수도 없고 이게 애매하지 않나요? 약간 조금 심하게 놓은데? 그래도 이렇게 꾸며주면 나름 예쁘고 귀엽고 괜찮으니까 순간조차로 붙일 순 없어. 인형이 너무 아까워.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인형인가 봅니다. 그러네요. 이 사진 보니까 빨강이 위고 밑에가 검정이에요. 이렇게 근데 저는 검정 빨강이 더 예뻐요. 고정시킬 수 있는 게 없다는 너무 아쉽습니다. 벨크로로 붙이든가 해야 될까요? 벨크로로 붙이긴 인형인데 좀 그래요. 그냥 이거는 보관하면 넣어놨다가 나중에 승률이 있으면 쓸게요. 옆으로 쓱 밀면 밀려서 잘 정리가 되니까 너무 좋네요. 자기 잘했다.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이 한 건 너무 마음에 들어. 고가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거 보관도 따로 넣었다가 해놨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기억력 따로. 아, 그 포켓. 이렇게 생긴 주머니 안에 넣어놨어요. 이거 너무 이쁘죠? 얘는 오늘 산 거에 붙어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형광펜하고 뭐 같이 샀던 거. 아 모르겠다. 어쨌든 이 종이도 예뻐요. 옷은 짱구는 못 말려. 여기 박스에다 넣어놨어요. 택배로 갔을 때부터 유지통 들어있는 거 액션 가면서도 여시면은 아저씨 아빠 옷이 자라가는 거 들어있습니다. 안에는 앱으로 들어있고 우선 목에 있는 거부터 합시다. 목 스카프는 기본으로 그래도 해줘야겠죠? 그냥 귀여워. 묶어주는 건가 봐요. 저는 이명이 스켈레톤이 있는 애인 줄 알고 싸운 건데 약간 실망이에요. 나중에 내가 배를 갈라도 등을 갈라도 허리를 갈라서 다리를 갈라도 넣긴 좀 그렇잖아. 근데 서 있을 수 있니? 아, 기대면 서 있을 수 있네. 그래도 이렇게 보면 약간 대도 같은 느낌인데 얘 근데 30cm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게 예뻐. 30cm가 좀 커 보여. 너 이거 써볼래? 어느 인형이 여태까지 맞지 않았는데 너라면 맞을 수 있을 것 같단다. 다 놓으더라고. 옷이 좀 작아가지고 너는 조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벨크로를 내가 붙여놔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 너 해볼래? 짜라잔. 미용실 약간 아주머니 왕토 느낌이라 아무도 못 통화를 했는데 얘는 약간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나름 괜찮은데? 나름 괜찮은데? 여기 근데 좀 순간접착제를 붙이든가 좀 너무 커다. 헐렁헐렁 벨크로로 붙이든가 해야겠어요. 사이즈 줄이기. 그리고 화면이 너무 되도록 나와서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보면 좀 이뻐요. 대도 말고 포장하게 나오게 해주세요. 몸이 이게 길다 보니까 약간 대도 느낌이나 위에서 이렇게 보면 밑에서 위로 찍는 느낌이나 카메라 높낮이가 너무 낮아서 그래요. 이 포장하자 그래도 이렇게 보면 그 옷은 이건 너무 많이 우려먹었어요. 동물고 모자는 별로 안 어울릴 것 같고 제가 이거 판매하신 분한테 물어봤는데 40cm는 너무 옷이 크고 20cm를 입히면 조금 잘 맞을 거라고 넉넉한 20cm를 입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입힐 옷이 많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올해는 전에 샀던 것만 입혀볼까요? 요거라도? 잘 맞으려나? 이거 모양이 조금 푸시트 아니면 가디건이나 일단 꺼낼 수 있는 것도 꺼내봐야지. 저는 일단 요거 한번 입혀볼게요. 잘 어울리거나 한번 봅시다. 너 한번 벗어봐. 말이 좀 그런데 거슬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쁘죠? 역시 인형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봐야 예뻐.
선배님 입혀볼게요. 근데 저는 이제 30cm 입혀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입혀야 될지 감이 안 오는데 옷이 찢어지겠는데요? 들어가긴 할려나라는 걱정이 드는데 들어가네요. 발이 생각보다 큰데 지금 옷이 은근 늘어나서 다행이다. 산지 얼마 안 된 옷이니까 다행이지. 이게 오래된 옷이었어봐요. 이렇게 늘리면 찢어지고 그냥 오래돼서 이거 난리나 그냥. 구매해놓고 아무도 입지 그대로 어울리는 적이 없었던 옷인데 잘 어울릴지 모르겠어서 약간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입혀봐야 알 수 있겠죠? 이거 잘 어울리면 딴 거 옷 입힐 필요 없어. 이것만 입혀도 돼. 왜냐면 다시 입기 귀찮거든요. 좀 그렇죠? 돌아버렸어. 이야. 머리핀도 헤어핀도 좀 해주면 귀여울 텐데. 오, 근데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데요? 얘가 토끼귀라 그런가? 이거 토끼 옷이잖아요. 토끼 여기 귀 그려져 있어. 억지. 체크도 있고 나는 귀여운 애기 같은 옷, 점프슈트 옷인데 나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입히고 있거든요. 근데 좀 잘 어울리지 않나요? 제가 토끼를 좋아하거든요. 얼마 전에 토끼 인형 집에 있는 것도 좀 다시 안고 싶어서 애기한 취미 가지고 있어. 애착 형성이 덜 된 사람 같잖아 이런. 네. 근데 너무 귀엽다. 나름 잘 어울리는데. 나 얘 꽤 잘 어울려. 굳이 다른 옷 필요 안 입혀도 될 것 같아. 약간 뚱뚱하다는 거. 너 살 좀 빼자. 30cm 낮췄잖아. 팬티 입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민망한데요? 조금 올릴까요? 됐어. 어깨는 조금 보이는 게 예쁘고 가슴이 좀 있는데 가슴이 안 보이는 게 조금 아쉽네. 이 망토도 다시 해줄까요? 잘 어울리게. 바라밤밤 바람밤 밤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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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잔. 잘 어울려. 괜찮아. 이 망토 안 어울리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언젠간 어울리겠지. 응? 언젠가는 누군가 어울리겠지 이러면서 생각했던 건데 다행히 어울리는 애 찾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고양이인지 머리 헤드도 해줄게요. 헤드도 머리띠 머리띠 이렇게 봐야 이뻐요. 키가 크다 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찍어야 예쁜데 이 카메라 각도가 조금 원망스럽게도 높지가 않은 카메라 고정대랑 삼각대를 살 만큼 제가 거지라서 살만한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지라. 근데 연구가 너 귀 어딨니? 귀가 없는 게 조금 슬픈데? 귀 달아주고 싶은데? 머리카락이 가렸다고 거짓말 해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귀여운 연금이 옷을 입혀줬습니다. 뿔피에 이렇게 하는 게 더 귀엽겠죠? 오, 유아티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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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박스도 해가지고 꾸며줄까요? 제가 원래 인형을 따로 막 모셔두고 전시하고 이러는 미친 인형파인데 잠시만요. 박스까지 해서 좀 올려볼게요. 짜라잔. 나름 진심으로 꾸민 액자와 지저분한 박스에 모여져 있는, 잘 모셔져 있는 인형 만든 거. 그 다음에 이어폰. 오늘 산 우리 펭귄 인형. 잡다한 거 다 들어가 있고. 혼돌 독재, 볼펜, 기계까지. 그리고 메타모. 오늘 이렇게 해서 장난 우리 사과미 인형 악마꼬리 하트 부분에 연금이 발 그리고 볼도 발그레하고 하트도 그려져 있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영상 봐주셔서 모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